오늘 사실 치료 과정에 따라서 식사 교육은 좀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수술을 막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항암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재발,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얘기가 수술 후의 이야기입니다. 수술 후에는 그 상처난 부분을 회복하고 체중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잘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수술 직후에는 위가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어서,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가 아까 항암을 하시는 경우도 이제 1기가 아니시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항암 요법을 하실 때, 영양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도 잘 드시는 게 중요한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과 충분한 물 섭취가 근본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암을 하시면서 이제 메스껍거나 아니면 뭐 설사가 있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 식사 관리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션은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나면 다시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식사,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술 후에 영양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동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예전 이제 받으셨던 분들도 기억을 떠오르시면 수술 후에 식사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수술 후에 입원 기간 중에는 미음을 드시고 죽을 드시고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외래가 2주에서 3주 후에는 오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죽에 부드러운 반찬, 간식을 드시고 오시고요. 외래가 지나고 나면 밥으로 이행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밥 드시고요. 반찬은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드시고, 간식을 자주 섭취하시게 됩니다. 2개월이 지나면 점점 정상 식사를 하시게 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일반 식사가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는 내용은 수술하고 나서 죽을 드시다가 퇴원을 하고 외래 오실 때까지 죽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외래를 다녀간 이후에도 죽을 계속 고집을 하시다 보면 열량 섭취가 적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을 3분의 2 공기 정도 드셨던 분이라면 외래 방문 이후에는 진밥으로 하셔서 죽의 반 분량인 3분의 1 공기부터 시작을 하셔서 점점 고형물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식사 측면에서 위의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저장하는,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음식물을 잘게 부서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으로 알맞은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저장하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식품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이제 제한이 들어가고요. 대신 나누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잘게 부서주는 역할을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입에서 치아로 꼭꼭 씹어서 넘기는 것을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를 꼭 천천히 한번 식사하실 때 15분 정도는 걸리시게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장으로 이동하는 조절이 잘안 되고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복통을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먹는 습관을 요 수술하시고 나면 꼭 들여주시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급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면담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수술 전에 뭐 진단받기 전에도 식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천천히 하시는 그 식사 방법을 좀 어려워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식사하실 때는 적어도 아무리 먹을 게 없더라도 한 15분 정도는 입에 머물고 꼭꼭 씹어서 10번, 20번 씹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음식은 한 가지씩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먹다 보면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양은 맞추기 위해서 자주 드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끼 식사를 천천히 드시면서 3번에서 4번의 간식 섭취가 중요하겠고, 그래서 사실 3시간마다 아니면 2시간마다 식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사는 사실 간식 같은 경우는 꼭 죽이나 밥으로 드실 필요는 없겠고, 간단한 이제 음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는 있겠고,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1, 2개월 정도에 아직 상처난 부위도 아물지도 않았고 하셔서 이때 많이 주의가 필요한데요. 수술 후 1, 2개월 정도에서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술을 하시고 났기 때문에 상처난 부위가 빨리 아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포를 만드는 것은 단백질, 즉 음식에서는 살코기, 생선, 두부, 계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는 단백질 반찬이 한 개에서 두 개, 토막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식으로도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채소랑 과일 같은 경우는 채소는 질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라서 드시거나 부드럽게 익혀서 꼭꼭 씹어서 넘기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씨앗이라든지 껍질이 질기고 소화가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제거한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양념은 조금씩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수술 직후에 지나치게 맵거나 아니면 짜거나 신 것을 드시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용은 주의하도록 합니다. 식사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수분 섭취도 적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한 모금씩 자주 드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수술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실 일반 식사로 넘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음식의 제한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겁니다. 위수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주의식품이다, 요거는 제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음식들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잡곡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해조류,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거친 질감이라든지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수술한 직후에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 이후에도 수술 후에 소화 능력이 적응이 되셨는데도 피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잘라서 또는 조금씩 시도를 해나가시는 것은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떫은 맛으로 탄닌의 성분 때문에 감 같은 경우는 위석을 만들 수도 있어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는 제한을 하고 있는 감과 바나나란 과일이 있는데요. 이런 과일도 평생 못 먹는 거는 아니고 나중에 2개월 정도 후에는 뭐한 조각 정도 꼭꼭 씹어서 드시면서 적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유의하실 거는 뭐 가을철이나 감철이 돼가지고 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드시다가 가을철에 감이 나와서 먹어도 되겠지 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에 하루에 세네 알씩 갑자기 먹어버리면 요게 또 얹힐 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나의 적응도에 맞춰서 시도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한 번에 몰아먹는 거는 계속 금지하시는
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맛 나는 꿀물 같은 거를 한 번에 마시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이제 설명드린 덤핑 증상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쨍하니 단맛이 나는 단순당 식품도 2개월 이후에나 조금씩 시도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김밥이라든지 찰떡같이 뭉쳐져 있는 음식들도 잘 안 씻고 빠르게 넘기시면 수술 후에 얹혀서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씹는 것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여기 가져온 거는 제한식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화 기능에 따라서 섭취 방법을 천천히 드시는 걸로 해 나가시면서 충분히 다 드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간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니를 식사를 하신다고 봤을 때 간식 시간도 3번 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뭐 10시 반, 3시 반, 8시 반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간식 시간을 좀 정해놓고 다양하게 드시는 게 권고사항인데요. 떡 중에서는 찰떡같이 뭉쳐져 있는 것보다는 백설기나 증편이 더 소화가 가능하시겠고요. 모닝빵이나 카스테라, 감자를 부드럽게 쪄서 드신다거나 바삭한 크래커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즈라든지 계란을 쪄서 드신다거나 요거트나 우유, 두유도 좋은 간식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껍질을 벗긴 과일이라든지 고기를 넣어서 만든 죽이라든지 그리고 영양 보충 식품도 좋은 간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지금 빨간 표시를 해놓은 백설기라든지 빵이나 감자, 크래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먹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소장으로 휩쓸고 내려가면서 복통을 유발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음식과 좀 섞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단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호르몬 조절에 따라서 조절이 되고 있는데요. 단 음식이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저혈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식사를 어떤 걸 먹고 났더니 식후에 식은땀이 난다거나 손발 떨림이 있다거나 무기력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의학용어로는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은 특히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들을 단독으로 먹었을 경우에 증상 유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단 음식 위주의 섭취는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조리하신 때 첨가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이나 떡, 감자 등 당질식품 위주 대신에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예방할 수 있는 식사 요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숫가루를 드신다고 봤을 때 지방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는 두유와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되면 요 덤핑 증후군이 조금 예방이 될 수 있겠고요. 빵 한 조각만 드시는 것보다는 계란이나 올리브유를 합치셔서 토스트로 만들어 드시면 덤핑 증후군의 예방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일만 먹는 것보다도 요플레에 같이 섞어서 드시게 되면 그 덤핑의 예방을 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셨기 전에 내가 그 단맛이 나는 음식을 드셔서 저혈당이 발생하셨을 때는 종이컵 한 잔 분량의 액체 음료를 마셔서 대처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섹션에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수술하시고 나면 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모든 거에도 사실 여러분들 치료 중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힘줄이라든지 기름기라든지 이런 건 좀 다 제거하고 드시는 게 권고사항이고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가 해당이 되고 이런 거를 부드럽게 조리하는 메뉴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뭐 떡갈비를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겠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기름진 부위를 제거하고 안심 부위를 갈아달라고 하신다거나 가른 고기로 사오셔서 계란을 넣고 반죽을 조금씩 해놓고 얼려놨다가 나중에 식사하실 때 조금씩 데워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닭조림을 하신다거나
가른 고기로 완자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생선 같은 경우는 뭐 지리탕으로 끓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꽃게살이라든지 연두부나 계란찜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단백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그렇고 간식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암화학요법시 식사관리입니다. 항암화학요법시에는 우선의 영양관리는 첫 번째,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약을 쓰시다 보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도 힘들고 하시기 때문에 우선 잘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고르게 먹는다라는 거는 여기 한상 차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 끼니 우리가 밥을 먹고 있고 국에 단백질 반찬, 나물 반찬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식사를 하실 때는 이렇게 밥, 국, 나물, 단백질, 만찬을 챙겨서 드셔야 되겠고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두부, 계란, 고기, 생선의 단백질 차는 매 끼니마다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과일이라든지 견과류, 우유 한두 잔씩 드시면서 약물치료 중에서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암화학요법 시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요것과 관련돼서 식사 대처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게 식욕이 없다, 식욕, 체중이 많이 빠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욕이 없으실 때는 사실 여쭤보면은 건강상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평소에 드시지 않았던 음식을 억지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맞춰서 거부감이 생긴 맛이라든지 향은 억지로 먹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한 방법이겠고요. 입맛에 맞는 양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늘이라든지 뭐 허브나 고춧가루나 치즈나 피클 머스타드 등도 충분히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좋아하는 식품으로 바꿔 드셔야 됩니다. 식욕이 없는데 밥이 건강식이니까, 죽이 건강식이니까 고집을 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우선 지금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뭐 감자라든지 하얀 소면 국수로 바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를 항암화학요법 시에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섭취가 단백질로서 부족하게 되면 두부나 계란을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외식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의료진 처방에 따라서 식욕촉진제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 잘 되는 간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감자나 계란을 삶아서 마요네즈라든지 올리브유 조금 넣고 이걸 버무려 놓으시면 이렇게 샐러드 형태가 됩니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실 수도 있겠고요. 크래커를 드실 때는 치즈를 하나 정도씩 올려서 같이 먹으면 덤핑 증상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영양분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편이나 백설기 등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 샐러드 만든 거를 모닝빵 같은 데다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주먹밥에 참치라든지 뭐 김이라든지 이런 거 좀 섞어서 맛있게 하셔서 드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만두도 물만두 종류는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항암화학요법을 하실 때 식욕이 없으시면 이런 간식을 좀 만드셔서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걸로 열량을 채워주시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식욕이 없을 때 환자용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뭐 뉴케어라든지 그린베아라든지 이런 브랜드 명의 영양 보충 음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한 캔이나 한 팩의 분량이 밥 3분의 1 공기에 생선 한 토막, 야채 한 접시 정도의 영양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입처가 병원 내 마트나 의료용품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그 병원에 오셨을 때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슈퍼나 의료용품점에 가셔서 영양 보충 음료는 한두 개 정도 만 사셔서 맛을 보고 나서 다음에 뭐 한 박스 정도 주문하고 간식으로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박스 정도 사가시면
맛이 없다고 안 드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낱개로 좀 구매를 우선 하셨다가 맛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양 음료는 사실 그냥 드셔도 되고 과일 같은 걸 좀 갈아 먹어도 되고요. 죽을 끓이실 때 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부침개 같은 반죽을 하실 때 넣으셔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요렇게 세 가지 그 식품군이 다 들어있는 거 말고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가루 제품도 있고요. 푸딩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은 가능하시고 죽 형태라고 해서 가루로 되어 있는데 물에 타 먹으면 금방 죽이 되는데 이런 식품들도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메스꺼움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메스꺼우실 때도 사실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소량씩 자주 드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제시해 왔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뭐 먹을 필요는 전혀 없겠고 내가 메스꺼움이 좀 심하실 때 이런 음식들을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생강차를 먹으면 메스꺼움이 좀 많이 가라앉는다라고 많이들 하시고요. 생강을 설탕과 이렇게 말려놓은 평강이라는 것도 씹고 있으시면 메스꺼움이 좀 완화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시도하실 수 있고 물을 먹을 때 메스꺼우시면 물도 역겨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에 레몬을 좀 깨끗이 씻으셔서 조각을 좀 넣어놓으면 신맛 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 정도는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밥 대신에 밥은 메스꺼울 때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고집할 수는 없고요. 누룽지를 구수하게 끓여 드신다거나 하얀 국수를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메스꺼울 때 물만 먹는다거나 계속 빈속으로 있으시면 계속 울렁증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뻥튀기 동그란 과자라든지 마른 과자 크래커를 좀 씻고 있는 게 훨씬 메스꺼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과일만 메스꺼울 때는 드시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걸로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암세포에 차가운 게 안 좋다 라고 해서 메스꺼운데도 더운 물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메스꺼울 때는 사실 더운 음식보다는 시원한 음료를 드시는 게 가라앉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찬물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찬물이나 구강 세정제로 입안을 자주 헹궈내시는 것도 메스꺼움을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설사의 내용인데요. 설사를 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사실 거의 안 먹고 오십니다. 설사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탈수가 진행이 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실 때는 조금씩 자주 드시면서 물은 한 모금씩 자주 좀 드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채소나 과일은 부드러운 종류로 선택하시고 익혀서 먹는 게 설사 증상에 좀 무리가 없이 소화 흡수가 되겠습니다. 전해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자를 좀 쪄서 먹는다거나 맑은 사과 주스를 좀 사서 먹는다거나 잘 익은 바나나라든지 영양갱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고구마 철인데요. 고구마를 먹으면 섬유질 때문에 설사가 더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사가 있으실 때는 기름지고 차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든지 커피라든지 탄산음료 우유는 피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호소하시는 게 입안이 헌 경우가 좀 많으신데요. 입안이 헐었을 경우에 사실 2, 3일 정도는 좀 먹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그 허는 것을 먼저 안 헐게 만들기 위해서 각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가글을 하루에 3, 4번 정도는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입안이 막상 헐었을 때는 고형물 먹는 거를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영양보충 음료를 그냥 마신다거나 죽에 갈은 고기라든지 야채를 좀 넣어서 갈아서 요걸 좀 마시는 형태로 가시면 좋겠고요. 치즈라든지 잘 익은 바나나, 으깬 감자, 푸딩이나 요거트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입안이 얼었을 때는 시원한 음식이 역시 도움이 되겠고요. 빨대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식어나 뜨겁거나 거칠고 마른 음식은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예방하고 재발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암연구재단에서 음식과 암 별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항상 발표를 합니다. 이 자료는 2016년도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위암과 관련된 식품 요인, 영양 요인을 보시면 이 강한 요인이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암의 위험률을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이 해당이 되고요. 술 해당되고 짠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근거는 아직 약하기는 하지만 올라와 있는 걸로는 직화나 숯불 조리한 육류, 생선은 위암의 위험률을 더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도 위험률을 증가. 너무 과일을 아예 안 드시는 것도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예방을 이제 재발 방지가 되겠는데요. 식사 지침을 보면 첫 번째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게 목적이 되겠고 알코올 섭취는 안 하시고 짠 음식은 피하시고 직화 조리하거나 가공료 섭취는 피하는 게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일은 적당량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한 체중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들도 이제 만성질환 위험도 감소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 체중으로 유지하시는 게 권고사항인데요. 하루 세 끼니 식사를 하시면서 튀김이나 전의 음식보다는 찜이나 구이, 무침 등으로 식사 조리 방법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늦은 저녁 식사나 저녁 후 많은 간식 섭취는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간식으로 과일과 우유를 먹을 수가 있겠는데 과일은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 줌, 두 줌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유는 아예 안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하루에 한두 컵 정도 간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드실 때는 꿀물을 드신다거나 유자차를 드신다거나 이렇게 단물이 나는 차보다는 단맛이 없는 물이나 차 종류를 이용하시는 게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섭취인데요.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하루 세 잔 이상 음주하시는 것은 위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잔 기준은 모든 이제 술 종류에 따른 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여자분들은 한 잔, 남자분들은 두 잔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저희 보건복지부 2019년 암 예방 캠페인에 따르면 술은 한 잔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짠 음식을 피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짠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김치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네, 찌개라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정도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식사를 차려놓고 보면 자반 생선, 생선류가 좀 많이 짤 수 있고 김치류, 국물이 가장 우리가 소금의 섭취가 가장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물 음식은 하루 한 끼니 정도만 드시고요. 건더기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고 뜨거운 국물이 없으면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숭늉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항반복입니다.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은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평소 드시는 것보다는 절반으로 사용을 하시고 대신에 식초나 파마늘, 생강, 깨, 고춧가루 다른 양념을 좀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간을 하시는 것보다는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훨씬 덜 짜게 드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생선은 자반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생물로 사시고 조림보다는 구이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직화조리, 가공육 섭취를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붉은 고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주 일주일 기준으로 500g 한 근이 안 되게끔 이내에서만 드시라고 지금 지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지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름진 부위가 삼겹살과
삼겹살이나 갈비 등 많기 때문에 살코기 부위로 사태라든지 안심 부위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불에 직접 닿는 걸 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화라든지 훈제된 거는 피하시고 수육이나 불고기나 샤브샤브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등도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피하셔서 일주일에 500g 내외로 두세 번 정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인데요. 연구 자료에 따르면 45g. 저희가 이제 보면 한 조각 정도 되실 텐데, 한 조각 이하 과일 섭취는 위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두 주먹 정도는 오히려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약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아예 안 드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과일을 매일 한두 주먹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네 가지 정도만 Q&A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많이,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있는데,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위 수술하시고 나시면 양념을 해도 되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소금 간 해도 되냐.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수술 후에 소화기능도 떨어지셨고,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시다 보면,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시고, 체중 감소가 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 쓰시는 거는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맵고, 너무 짠 거, 이런 것만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인물, 무슨 달인물, 상한버섯을 넣고 달인물이라든지 즙이라든지 삶을 이제 끓여서 먹는다, 아니면 액기스 팩 포장된 걸 먹어도 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민간요법에 속하고 저희가 검증된 건 지금 없기 때문에 굳이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영양제, 비타민제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고루만 드시면 사실 영양제는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전절제를 하신 경우에 또는 지속적으로 섭취량이 부족하신 경우에 의료진과 상의하에 종합 비타민제 한알 정도만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좋다고 하는데, 채소를 그러면 내가 집에서 갈아 먹으면 안 되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채소는 사실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성분도 있지만 소화가 잘안 되고 가스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또그 부피는 큰데 열량은 낮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더 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진하다 보니까 통증과 설사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갈아 먹는 거는 권장은 하진 않고요. 이렇게 나물이나 샐러드 형태로 그 수술하고 나셨으면 소화 적응도에 따라서 섭취 조절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양 음식 이제 어떤가요?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보시면 요게 사골국 많이 드시는 곰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개고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닭, 오리, 돼지, 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백질 함량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단백질이 사골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그 게에 특별히 더 철분이 더 높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지방 함량이 조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부드럽다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권장하는 거는 국물보다는 살코기에 영양가가 더 많기 때문에 국물 음식으로 뭐 장어집이라든지 붕어 달인 거라든지 사골 국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개고기 같은 경우는 검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